본성과 철학은 둘이 아닙니다. 사람의 본성을 탐구하는 게 철학이에요. 사람 본성을 아셔서요, 그 본성의 결을 느끼시는 게 여기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에요. 어제 그 엑스맨의 최후를 다룬 영화 그 로건 개봉했길래 봤는데, 영화 쉐인인가요? 그때 유명한 대사, 사람의 그 사람을 많이 죽였잖아요, 주인공이. 그 꼬맹이한테 마지막에 그 헤어지면서 하는 명대사가 그 영화의 큰 테마더라고요. 훌륭한 이런 그 서부의 총잡이잖아요. 그 꼬맹이는 존경의 눈으로 보는데, 이 총잡이 하는 말이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. 이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.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받아야 돼 하는 식의 대사를 하고 이제 가는 장면, 그 대사를 그 영화 끝날 때도 다 그걸 또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도 뭔가 통찰이 있잖아요. 그 영화 그 만든 분들도 본성은 바뀌지 않아. 그때 그 본성이요. 그 본성을 정확히 아는 게 철학 공부예요. 우리 본성이 뭔지 알면요.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찜찜하게 살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. 본성을 알면. 본성을 어겨주지 않으면 내 본성은 찜찜할 일이 없는 거니까. 근데 찜찜한 짓을 계속 해놓으면 찜찜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죽을 때까지. 왜? 본성이 바뀌지 않으니까.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. 우리가 임의로 깐 프로그램은요. 우리가 삭제하면 그만인데 애초에 깔려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. 그게 우리 본성입니다. 그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. 그걸 연구하시는 게 철학이에요.